저도 뭐 이제 방송을 많이 하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초면인 분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또 약간씩 사실 그 세대가 달라서 뭐 윤도현 선배님도 처음 뵙고 했는데 사실 무서운 선배님이랑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좀 후배들이 쫄고 막 이게 촬영장 가기 싫어지는데 저희 도현 오빠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시고 먼저 고생스러운 것도 다 맡아서 해주시고 저희랑 정말 선배님이야말로 너무 잘 놀아주시고 그래서 거기 미얀마에 있던 열흘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산들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 시기가 같아서 친하진 않았어도 오고 가면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애들은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모모랜드나 네, 예. 뭐 워너원 이제 후배님들을 볼 일이 없었는데 주희 씨는 저하고 군대 동기여서 좀 이제 알던 사이였고 김재환 씨는 제가 처음 봤는데 아 정말 허당이 이런 허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까 그 장면이 안 나서 되게 아쉬웠어요. 저희 숙소 계단에서 이거 스포인가? 게임을 하다가 예 아무튼 허당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엄청 걱정스럽더라고요. 아 이런 친구구나. 그래서 갭이 음악할 때와 또 실제 그냥 소년 김재환일 때의 갭 차이가 상당하구나 싶었고요. 그 관전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기호강입니다. 정말 이 매력 넘치는 아티스트 분들이 그때그때 그냥 라이브로 노래를 막 하고 악기 연주를 하고 버스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갔다 와서 정말 아 끝까지 음악을 해야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. 여러분들 나의 음악생 민글라바를 보면서 힐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